이철우 경북지사가 명절 농수산물 선물 한도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건의했습니다. 이 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총리에게 이같이 건의한 데 이어 내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국민권익위원장에게도 건의할 예정입니다.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.